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 31일, 1월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31일 날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항상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죽부대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한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은혜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도래되었음을,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치유와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또한 그 나라가 왕성이 확장되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선한 사역을 저지하려 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그 현장에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 저항의 세력은 어제 본문 속에서 보았듯이 논쟁의 상태로, 형태로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논쟁의 형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이어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이 레위, 이 사람은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로 우리들에게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태, 레위, 동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다시금 논쟁과 저항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났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과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특별한 인물들로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게 되는 인물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렬한 팬과도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낡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그 영생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 속에, 영적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인물들로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그들 가운데 도래되었지만 그들의 영안이 닫혀있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에 그들이 묶여있으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규범과 방식, 그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없다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의문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던 이 레위, 세리 레위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아무런 조건 없는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산하고 나의 경험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과 이치에 맞춰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재어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기준에 맞추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리 레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죄인으로서 혐오를 받으며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세리관, 자신 동족들의 혈세를 빼앗아가는,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멸시의 대상이었고 죄인 중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 포도주로 이 땅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아직도 낡은 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부대로 세워져야 될지, 그 질문과 또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가죽부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나의 경험과 생각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치 레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 세관의 자리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들, 그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또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 여기서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다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간적 의미에서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질적인 새로움, 새로운 형태의 가죽 부대,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포도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의 강물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됩니다. 즉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 성숙이란 단어를 거꾸로 하면 숙성이 됩니다. 성숙된 신앙생활은 숙성되어지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역사 앞에 더욱더 깊은 숙성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멘으로 반응하였던 레위, 세리 레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뛰어들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 또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더욱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숙성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죄들 가운데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부대로 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자연재앙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임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온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왕의 왕으로 역사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로 열방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회개하는 영이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적 각성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주님의 종들, 또한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네 분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며 이루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분열과 분단, 이념의 싸움, 또한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는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옵시고 그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첫째 달 1월 달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또 은혜가 깊어지는 생수의 강물이 깊어지는 은혜들을 온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세대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험난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영적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그룹과 선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가난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 보니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을 주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망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